오늘 이 법회에 동참하신 우리 불자님들 불보살의 가호가 있기를 심축드립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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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 언어 보니까 큰 소리를 안 하네. 어머니 세 번 부르고 나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어떻습니까? 법사가 오늘 왜 이래 많이 울리나? 법사가 법문에 제가 BTN 사장이라는 걸 잘 알고 있나 봐요. 이 마이크도 왜 자꾸 많이 울리나? 저기에만 울리나? 여러분들한테는 잘 들립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울리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 거룩한 말 한마디를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했을 때 어머니라는 단어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누구의 어머니일 거예요. 예. 어머니란 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한번 불러보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분들은 눈물이 찡 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먹먹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오매 별별 생각들을 다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법회가 헌법회잖아요. 어머니는 바로 환경이다. 환경이 바로 어머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진리를 품은 것이 바로 환경일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생명을 낳게 했지만 환경은 우리의 정신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경이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은 어머니고 어머니는 환경이다. 오늘 법문 끝. 아니 법문 많이 해가 뭐 하겠어요? 한 시간 다 채워서 뭐 하겠어요? 딱 한마디만 들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내 생명을 낳게 해주었던 어머니 불렀고 그리고 환경 한번 불렀으면 되지. 그 이상 무슨 법문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 그래도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내려온 값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제 내려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마 나를 잘 살 수 있도록 키워주셨잖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释迦牟尼 부처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 다음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야말로 시골에서 묻혀서 팔남매를 키워주신 그런 분인데 정말 어질고 착했더랬습니다. 자기 어머니 안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정말 어질고 착하신 분이라서 저를 임신하고부터는 고기 일체, 마늘, 비린내 일체 드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으니까요. 이 이야기 하니까 나도 가슴이 먹먹해서 예, 물 한 잔 먹어야겠네.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에 부모사에 살 때 어느 날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밤새도록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40년 더 됐죠. 그때 쓴 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봐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화엄경은 우리 중생이 불보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인 겁니다. 어머니는 아마 다생으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난 그런 분이에요. 한 생만 만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정말 만나기 희한 그런 경이에요. 어머니와 만약에 금생인연이 좋은 분들은 더 좋도록 하시고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만약입니다. 정말 그 좋지 않은 인연은 꼭 푸셔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타급생으로 만나는데 좋지 않은 인연으로 만났을 때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서로의 크나큰 불행이에요. 정말이지 큰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좋지 않은 인연을 만약에 가졌다면 그 업은 꼭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화엄경과는 아마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인연을 짓도록 금생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났고 부처님이 정법 만났고 또 그 가운데서 화엄경을 이 화엄법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복 가운데 복입니다. 이런 무루청복은 아마 여러분들이 금생 사시면서 얼마나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청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 말에 공감이 갑니까? 네. 이 짝은 대답도 안 합니다. 아마 인류사가 있는 한 어머니는 존재할 테고 인류가 있는 한 화엄경도 존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서구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손치더라도 화엄경은 꼭 보존해야 한다. 그만큼 아마 그분은 화엄경에 아주 매료되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화엄사상, 이 화엄법회 얼마나 좋고 좋은 법회입니까? 그래서 화엄경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자리를 밝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화엄경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화엄법회에 잘 동참하셨습니다. 이 화엄경은 여러 앞에 법사 스님들이 화엄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화엄경이 어머니다, 어머니가 화엄경이다 이렇게 생떼 서는 스님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열의 명호품, 정말 주지스님이 저한테 골라잡아서 이 품을 하라고 지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주지스님의 참 탁월한 통찰력에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품을 받았다 그랬으면 제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안 오실 수 있을 건데 열의 명호품, 이 열의 명호품을 보면 아마 처음에는 부처님의 설법의 서론을 말했고 다음에는 59와 40문을 설하였습니다.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다 설한 거죠. 그런데 열의 명호 열 부처님의 이름 하나만 해도 될 텐데 왜 이래 많으냐. 부처님의 지혜, 자비, 원력, 교화의 위대한 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명호입니다.
그런데 불보살의 명호 가운데는 무량한 공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스가모니불, 안 그러면 관세음보살, 안 그러면 다른 보살 명호 부르는 그 자체가 그 속에 엄청난 무량 공덕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열의 명호를 열 가지로 정리를 하지요.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우장, 부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열 가지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열애란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신 분, 진리 그 자체에서 오신 분을 열애, 여여하게 오셨다. 그 여여란 말은 진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이왕 열의 명호품을 그했으니까 열의 10호의 뜻이라도 제대로 새겨야 되겠으니까 열애란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신 분, 진리 그 자체에서 오신 분, 진리 그 자체에서 오신 분. 이렇게 한번 왜 그 애가는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본 마음 자리에는 다 잘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은공이라 그러죠. 은공. 마땅히 고양받을 만한 덕을 갖추신 분이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공양받을 만한 덕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 덕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 이 은공입니다. 그리고 정변지. 모든 지혜를 갖추어 바르고 두루 다 아는 분을 정변지라 하는데,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모든 지혜를 갖추어 바르고 두루 다 아는 분. 모든 지혜를 갖추어 바르고 두루 다 아는 분. 예. 좀 길게 하니까 이렇게 어렵지요. 예. 애로운 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예. 애로운 거 뭐가 그래 기억할 거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여기에서는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마음 자리는 거기 다 그대로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행족. 모든 지혜를 갖추어 바르고 두루 다 아는 분. 그래서 이 명행족, 그 다음에 선서, 선서란 말은 고해에서 열반의 세계에 잘 가신 분. 이것도 길구나. 그 다음에 세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무상사. 불교 TV 무상사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높은 분이 없는, 가장 훌륭하신 분. 조어장부. 대자 대비와 지혜로서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함에, 바른 길로 인도함에 조복과 제어를, 조복과 제어를 함께 하신 분, 함께 하신 분. 그리고 천인사. 천인사. 신과 인간들의, 신과 인간들을 위대한 스승이신 분, 위대한 스승이신 분. 그리고 불세존. 불세존. 모든 복덕을 갖추어 모든 복덕을 갖추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으로 세상에서 존경받으시는 분, 세상에서 존경받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열의 10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에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들을 하시고요. 그때 세존이 마갈 제국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사에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또 무슨 그걸 하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깨달음 속에서 거의 정각인 상태에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묘한 깨달음은 다 원만하시며 두 가지 행위 길이 끊어졌으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셨으며 부처님 머무는 데 머무셨으며 부처님의 평등을 얻으셨으며 장애 없는 곳에 이르렀으며 외도가 법을 가히 굴릴 수 없으며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씌우시며 삼세를 다 보시었습니다. 이 부처님의 덕이 이렇게 그걸 합니다. 여기서 묘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 스님들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것을 체득하려고 수행하는 겁니다. 십불찰 미에서의 모든 보살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모두 일생보처가 아님이 없었는데 모두 다른 지방으로서 함께 와서 모였느니라. 모든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의 과부와 마음으로 행하는 자리와 일체 그의 뜻과 세간의 출세관과 함이 있고 함이 없음과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잘 관찰하셨느니라. 이때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느니라. 만약 세존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원컨대 좋아하는 바를 따른 부처님 세계와 부처님의 무구심과 부처님의 세계의 장엄과 부처님의 법의 성품과 부처님의 세계의 청정함과 부처님의 말씀하신 법과 부처님의 세계의 최선과 부처님의 미덕과 부처님의 세계의 성취와 부처님의 큰 보리를 열어보이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법문을 들으려고 모였던 대중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이 법문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법을 청하셨느냐. 시방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존이 일체 보살을 섭취케 하는 연구며 열의 종성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구며 일체 중생을 구구하는 연구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체 번뇌를 열게 하는 연구며 일체 모든 행을 분명히 아는 연구이며 일체 모든 법을 연설하는 연구며 일체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연구며 일체 의심의 그물을 영원히 끊는 연구며 일체 희망을 뽑아 제거하는 연구며 일체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깨트리려 소멸하는 연구이니라. 그 부처님의 법을 청하는 까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를 묻고 열 가지를 대답했는데 시방의 모든 그 보살들이 모였는데 동방의 문수보살 그리고 남방의 각수보살 그 대표보살마 서방의 제수보살 그리고 북방의 보수보살 동북방의 공덕수보살 남북방의 목수보살 서남방의 정진수보살 서북방의 법수보살 하방의 지수보살, 상방의 현수보살 이렇게 많은 보살들이 그 권석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또 합장하시고요. 그때 문수사리 보살 마하사리 부처님의 이실력을 받들어 일체 보살 대중을 두루 관찰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느니라. 이 모든 보살들이 심히 희호하도다. 여러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국토는 불가사의하며 부처님의 문구심과 부처님의 세계와 장엄과 부처님의 법의 성품과 부처님 세계의 청정함과 부처님의 설법과 부처님의 출현함이 부처님 세계의 성취와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박사음부리가 불가사의하느니라. 무슨 까닭이가 모든 불자들이여 시방세계의 일체 부처님들이 모든 중생의 좋아함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아시고 그 응하는 바에 따라 법을 설하여 조복하시며 이와 같이 내지 법계의 허공까지도 같이 하시느니라. 그 부처님 합장 내리시고요. 부처님이 법문을 하면
일체 법계 그 호원까지도 다 부처님 법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천하의 열의 명호를 갖다가 그런데 사천하 명호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불자들의 열애가 이 사천하에서 혹은 이름이 일체의 성이며 혹은 이름이 원만물이며 혹은 이름이 사자부며 혹은 이름이 서가모니며 혹은 이름이 제칠선이니라 혹은 이름이 비루자나 혹은 이름이 구담시며 혹은 이름이 대사문이며 혹은 이름이 제승이며 혹은 이름이 도사신이라 이와 같은 이름이 그 수가 십천이니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느니라. 여러 불자들의 사천하 동쪽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호이니 열애가 그곳에서 혹은 이름이 금강이며 혹은 이름이 자제이며 혹은 이름이 유지해이며 혹은 이름이 난성이며 혹은 이름이 운항이며 혹은 이름이 무쟁이며 혹은 이름이 능이주며 혹은 이름이 심한이며 혹은 이름이 무등여이며 혹은 이름이 단언론이시니 이러한 이름이 그 수가 십천이니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부처님의 이름이 많으냐? 예. 그걸 갖다가 아마, 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부처님이 옛날 보살로 있으면서 수행하실 때, 역시 가지가지 법을 통해서 성숙해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중생들에게 그와 같이 보고 듣고 알도록 하려고, 세계의 차별과 부처님의 명호의 차별을 설하신 것이다. 완전한 인격자, 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원만하게 보고 원만하게 알아야 한다. 다종다양한 견해와 성품을 가진 중생들을 교화하려면 천백옥 화신의 천변만화의 작용과 응용과 대용이 있어서 능수능란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못하다면 어찌 그 많은 중요의 중생과 그 많은 다른 근기와 견해의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겠는가?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천대고 화신을 놔두어야 하지 않던가? 이것이 세계가 차별하고 명호가 차별하는 이유이니라. 그런데 부처님의 이름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예. 동방에도 열 가지, 거기에서 백천, 남방에도 열 가지, 서방에도 열 가지, 북방에도 열 가지, 동북방에도 열 가지, 동남방에도 열 가지, 서남방에도 열 가지, 서북방에도 열 가지. 근데 이 열 가지에서 수천 가지 그거 하니까요. 하방의 뭐의 십종 명호도 역시 그렇게 많습니다. 상방에도 그렇게 많고요. 그런데 사바세상의 명호는 또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불자들의 이 사바세계 동방에 다음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밀훈이니 열애가 그곳에서 혹은 이름이 평등이며 혹은 이름이 수승이며 혹은 이름이 안이며 혹은 이름이 개호이며 혹은 이름이 문해며 혹은 이름이 진실호이며 혹은 이름이 득자제며 혹은 이름이 최승신이며 혹은 이름이 대용이며 혹은 이름이 무등지신이라 이러한 백억만의 가지가지 명호가 있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다르게 알고 보게 하시느니라. 참 부처님 이름 너무 많지요. 근데 여기도 남방에도 서방에도 또 이쪽에 보니까 북방에도 동북방에도 동남방에도 그리고 서남방에도 서북방에도 하방에도 상방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 많은 부처님 명호, 예, 지금부터 이제 본론을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 명호, 거의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두째도 셋째도 실천에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안다 손치더라도 실천하는 만 못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셔야 하는데 부처님의 명호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면 아마 제일 첫째 번뇌가 소멸이 될 겁니다.
부처님의 명호, 내가 마음에 품으면 번뇌가 소멸된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가만 앉아서 스가모니불 스가모니불, 안 그러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 아마 마음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처님 명호 간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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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틀림없이 기운이 솟아날 거예요. 여러분도 감당하기 힘든 기운이 솟아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신심껏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정말 간절하게 부르면 우리가 타급생로 살아서 지었던 업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종자는 자라게 되어 있고 구경에는 우리들의 근본 마음자리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밝아지면 바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가 생기게 되어 있고 구경에는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선을 해야 1등 스님이고 1등 신도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선철 대본산에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잘못하거나 할까 하지 말까. 이목고 화두에서도 마음자리가 밝아집니다만은 스가모니불 관시음보살 염불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음자리가 밝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목고나 스가모니나 관시음보살 이목고보다는 스가모니불 그 속에는 무량공덕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목고 가지고도 마음자리 밝혀지는데 오직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부처님 명호를 마음에 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세상 사시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사람이 태어나는 일,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예. 지혜와 복이 많은 사람. 요즘 말로는 IQ와 EQ가 높은 사람. 예. 그런 사람. 예.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예. 저는 좋은 사람. 예.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면 복이 있고 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예. 정말이지. 이 반도에는 정말 사람이 적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조스님, 의상스님, 자장스님 이런 스님들이 다시 좀 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지. 그런 예? 큰 스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한국 불교는 더 융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주영 씨 같은 복 있는 이, 이병철 같이 그렇게 복 있는 이, 예.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한 100명만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겠어요? 부자 욕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한테는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를. 이 복력이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스가모니 부처님도 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타급생내 아니 인행 시절에 지어난 복의 힘으로 금생에 성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력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루복이건 유루복이건 상관없습니다. 스님들은 무루복만 귀하게 여기고 유루복은 뭐 하찮게 여기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루복이 사여야 무루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짓는 일, 정말 복 짓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복 짓는 일에 예, 아끼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한때 뭘 그걸 했느냐? 아나율 존자가 가사가 떨어졌으니까 가사를 기울라고 생각했는데, 가사를 기울라 그러니까 바늘에 실을 껴야 되잖아요. 실에 바늘 낍니까? 바늘에 실 깹니까? 네. 바늘에 실 깨죠? 눈이 어두워서 못 끼니까, 누가 복을 지을 사람이 없는가? 나는 가사를 깊고 싶은데, 이 바늘에 실을 끼워줄 사람 하고 그랬을 때 부처님이 앉아서 그걸 아시고 부처님이 가서 그걸 이 바늘에 실을 끼워주었다 그래요. 역시 암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은 일인데, 예, 하찮은 일인데, 그러나 예, 복을 짓는 일, 부처님보다도 복 짓는 일에 더 적극적인 분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두 가지로 태어납니다. 하나는 원력소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업보소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원력소생으로 태어나는데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력, 원력으로 태어나시는 분, 그리고 하나는 타력원력으로 태어나시는 분. 이 자력원력으로 태어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타급생내로 인행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계시는 달라이라마 하더라도 달라이라마 14세, 스스로 14번째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타력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타력으로 예, 태어나는 일에 예, 체험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예, 자장 스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자장 스님이. 그리고 무학 스님도 그렇게 태어나고, 전에 대통령이 했던 예, 노태우, 그분도 그런 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자장 스님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 김무림이라는 분이 이 신라 때 진골의 계급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나이 서른이 지나도 설아에 일점 혈육이 없어서 천수 대비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만약 나에게 일점 혈육을 허용해 준다 그러면 나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법에 바쳐서 불법의 진량, 그 대들보로 삼겠다. 그렇게 발언을 한 지 7일 만에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고 태어나신 분이 자장 스님이에요. 여러분들 원을 세워서 아이 낳아서 부처님께 출가시키겠어요? 다들 대답 안 하시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정말 잘 귀담아 들으시고 집에 가서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 며느리 사이에게 잘 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마 스님이 되어가 자기 법문 들으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밖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무학 스님만 하더라도 어떤 분이냐. 예, 고려 때 몽고 병난이 일어났더라 했습니다. 그때 무학 스님의 5대조 박스라는 장군은 35살에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장수로서 참여했다가 패장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졌고, 젊은 장수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어디로 갔느냐, 가야산 해인사 대적광전에 가서 밥도 먹지 않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랬는지 21일 만에, 37일 만에 예, 부처님이 오른손을 내려서 이 말을 쓰다듬어 주면서, 아마 무학스님, 아, 그 박스 장군이 삼매에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우리 부처님이 오른손을 내려서 이 말을 쓰다듬어 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나라의 그대가 지금 원하는 것,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화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대화로서 잘 풀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예, 그대의 5대 손이 한 나라를 일으키는 열쇠를 쥘 것이다. 그래서 예, 박스 장군은 그때부터 지리산에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고 생활상을 마치고 그 아들 인일, 예, 인일이도 예, 들어가서 역시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 네 번째 아 인일은 지리산 10살에 지리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20살 때 정조부가 예, 나타나서 이제 하산에서 네, 벙어리 소녀와 결혼하라. 옛날 20살 같으면 장가갈 때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내려와서 그야말로 보니까 벙어리 처녀가 있어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때 태어난 인물이 바로 무학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오대조가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인물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정말 아,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런데 이 그 어머니 왜 그러면 그동안에 벙어리 행세를 했느냐? 이 그 무학의 어머니가 10살 때 탁발하시는 스님이 와서 공양미를 드리려고 나가봤더니 탁발하는 스님은 염불하시다가 염불을 멈추고는 공양미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 공양미 주려는 어린 사람을 자세히 보면서 너 지금부터 내 시킨 대로 하겠느냐 하니까 스님이 그렇게 하니까 10살 먹은 아이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아도 보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들어도 들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일체 말은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만 염해라. 그때부터 10년간 관세음보살 염불만 한 거예요. 어느 날 스님, 탁발하러 오신 스님 이 공양미 들으러 갔다가 벙어리가 된 거죠. 10년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했던 사람, 지리산에서 10년 기도했던 그 4대조, 그 마지막에는 5대조가 되죠, 무학은. 그렇게 한 인물이 태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 좋은 자녀 두고 싶다면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보살의 명호 꼭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원력소생으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야? 예, 부처님 명호를 부르건 예, 명상을 하건 간경을 하건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82년도부터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따님을 명상을 시켰더랬어요. 정말 순직하게 그대로 잘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 명상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의 화면에 나타나듯이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달라. 아이 모습을 보였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또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달라. 그리고 나는 무엇 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다음에 만납시다. 아마 명상을 열심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걸 느끼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때 명상 속에서 봤던 얼굴 그대로 현실이에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무학스님 이야기는 고려 때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지금 그 아이가 원래 대학을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좋은 인연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정말 좋은 인연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서로 만나는데 그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 태어나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울지를 않았다 그래요. 저는 그 아이 태어나서 바로 보기 시작해 지금부터까지 보고 있는데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히지를 않았어요. 왜? 선업으로 태어났으니까, 좋은 업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누구나 실천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 정말이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끔 저한테 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처사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하나 두고 싶어서 원을 세우는데 제가 관상을 딱 본, 여러분 저 이거 볼 줄 모르니까 관상 보러 오지 마십시오. 관상을 딱 보니까 한 3년 부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 이 양반 회사 사표를 딱 내버리고 암자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인류 회사예요. 요즘 회사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나겠습니다. 그 아이 정말이지 괜찮은 아이예요. 제가 괜찮다 그러면 어떤 아이 정도를 두고 이야기하느냐? 그 아이 한 사람으로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래서 정말 원력 소생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일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아까 업보 중생으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우리 누구나 이 세상 올 때 이 세상 오는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겁니까? 업보 중생으로 온다. 예. 그래서 부모와 자식 업보 중생으로 만날 올 때는 네 가지로 오는 겁니다. 하나는 아주 은혜로우면 그럼 부모와 자식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빚을 갚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인생 땀 흘려서 재산 모은 거 다 자식 줘야죠.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 해야죠. 정말 허리가 휘도록 뼈골이 빠지도록 해서 다 자식 주잖아요. 자식에게 빚 갚는 거예요. 그거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다음에는 빚 받기 위해서 빚 받는다 그 말은 자식이 더 잘 돼가지고 오히려 부모가 호강하는 경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고받습니다. 받고 또 주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인과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저도 정말 이 부분은 말하기 싫은 부분인데 과거의 원수가 맺히면 자식으로 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저 업은 빨리 풀어야 하는데 하는 애절한 생각만 가질 뿐이에요. 정말이지. 그래서 이 업보 중생으로 태어나는
그 임신하고 나면 솔직히 늦어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임신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 육바라밀을 다 비웠을 거예요. 베풀어야 되고, 예, 육바라밀. 태아를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예,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이 임신부로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마음을 다 읽어요. 예, 정말이 다 읽습니다. 예, 어떤 뭐야 분이 며느리를 갖다가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가난하고 못생겼고 그래서. 그러나 아들은 웃자자고, 예? 그 못생기고 가난한 여인을 좋아하는지 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더나? 그럴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시켜놔서도 미워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미워했던 그 며느리에서 태어난 딸, 그 할머니 좋아하겠어요? 할머니가 그래도 손녀니까 뽀뽀 한번 하자 그러면 그 조그마한 손 가지고 할머니 입을 탁 때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3살 때 그랬어요. 제가 뽀뽀하자 그러니까 저한테는 뽀뽀를 해요. 해줘요. 제가 이래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뽀뽀 받은 사람이에요. 이 무슨 이야기예요? 태아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압니다. 태아가. 요즘 우리 청소년들 이 뭐야 문제 많은 거 전부 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문제 부모가 문제 아를 낳는 겁니다. 정말이지 임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어려 뭐야 다른 거 어려우니까 불보살 명호 하나만 간곡하게 하다 보면 임신하신 분의 마음도 안정이 되고 두 번째로 태아의 업까지도 녹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십시오. 다음에는 다음 생에는 복인으로 태어나겠다고. 다음 생에 복인으로 태어난다. 여러분들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부처님 정법 만났고 이 좋은 화엄식찰 가운데 부모사 도량과 인연이 됐는데 여기서 그런 원을 세우셔야지. 만약에 여기서도 그런 원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복인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지만 남에게도 많은 행복을 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교라는 것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해야 하는 겁니다. 남자도.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는 아주 간단하게 실제 있은 이야기 한 토막만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한 5살 먹은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하고 저를 보더니 눈을 위로 누나를 갖다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했다가 막 누나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한테 참 못할 생각을 한순간 일어나더라고요. 아, 저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그 아이 어머니는 그 아이 때문에 맺힌 한을 저한테 풀어놓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저리 늘어놓는데 한국에서 좋지 않은 직업에 종사했고 그 아이 아버지는 그런데도 외국에 와서 한국에 마누라 아들 딸 있는데도 없다 그러고 자기를 꼬셨다. 좋지 않은 마음으로 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벌써 그 인성 자체가 구겨질 대로 다 구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 불자가 된 이상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원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실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실천해 주신다 그러면 저로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보람이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